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가장 마지막 절인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을 내가 확실히 알미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날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에 특별히 한국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종북 좌파, 이 통합진보당 이석기파의 그룹인데 그 그룹과 또 그 그룹들을 옹호하는 좌파 세력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첫째는 민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 가면 서울 대사관, 미국 대사관 옆에 보면 민중연대, 민중연합, 우리 민족끼리 이런 구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중이 뭐이냐? 이 민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헬라어 원문에 있어서는 라오스라는 단어와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 백성이다, 국민이다, 대중이다 이와 같은 말이고 또 오클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 라오스 즉 인민, 백성, 대중 여기에서 그 안에서 따로 나와 있는 무리들을 민중이라 그렇게 말해서 지금 민중연대, 민중연합 이게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이석기 좌파 통합진보당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민중신학에 있어서 여러 말이 많습니다. 오늘날 민중, 민중신학, 민중민주주의, 민중문학, 민중예술, 민중교육, 민중언론, 민중해방, 민중교회, 민중통일, 민중만화 엄청난 각계각층에 이 민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민중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politically는 라오스가 아닌 오클로스가 뭐냐? The oppressed, 오갑 당하는 자,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앞잡이 동사 군사 독재 정권에 항거하기 때문에 오갑 당한다. 보안법 폐지하라고 하기 때문에 오갑 당한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고 하기 때문에 오갑 당한다. 이런 내용으로 오갑한 겁니다. 당한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기강을 반대하고 또 부정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엄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군사 독재라고 일컫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박정희 독재 정권 그때 보안법 당연한 겁니다. 지금도 보안법 필요한 대로 당연한 건데 이거 폐지하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폐지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the oppressed 오갑당하는 자이다. 오갑당해야지. 두 번째는 economically 경제적으로는 우리 오클로스는 더 푸얼,
가난베이들이다. 왜 우리가 가난해졌느냐? 자본가들과 기업가들과 또 독재 정권이 서로 유착하여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는 우리 가난한 노동자, 가난한 농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말하면 우리는 거지 새끼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중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 민중 신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요즘에 무슨 신학도 무슨 신학이 그렇게 많습니까? 근래에는 민중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두되어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이 이분법으로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막스주의, 레닌, 엥겔스의 이론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법으로 나와서 지배계급하고 피지계급으로 나누어서 우리는 피지계 지배계급으로 우리는 착취당한다.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인데 그래서 우리는 못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약자다. 즉 강자, 약자. 이것을 전부 거기에 갖다.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피지계급, 못 가진 자, 약자, 착취당하는 자,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 농민. 철저하게 이분으로 격리시킴으로 계급사회 의식을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있는 1960년대부터 대두되어 있는 이 남미의 해방신학, 리버레이션 띠얼러지, 또 아프리카의 블랙 띠얼러지, 흑인신학, 이것은 철저하게 마크스와 엥겔스의 자본론과 그 이론에 바탕한 뿌리를 둔 것인데 그것이 한국에는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므로 종합하면 한국적 해방신학이다. 그런데 이 한국적 해방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100%가 소위 말하는 목회자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라니까 나라가 바로 될 리가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물을 먹은 아이들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연단 받고 신학 공부하지 않고 밤낮 튀쳐나와서 대마하는 그러면 이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부터 나타났느냐? 또 발생 동기가 뭐이냐?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1970년대 유신체제 하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투쟁을 통한 사회 변혁을 이루고자 하는 이 오클러스, 이 민중들의 저항운동, 인권운동이 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육적으로는 전교조 아이들, 또 노조는 민노총,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좌파 정당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3일체 노릇을 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빈부의 격차, 이념적으로는 무신론 공산주의를 조장하며 반사회적,
반국가적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민중민주주의란 북한 공산정권의 인민민주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인민민주주의는 기본 사상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신과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They deny the existence of God.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공산. 우리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놈이라고 그랬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악한 놈이라고 그랬어. 어리석은 놈들과 악한 놈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이게 공산주의의 신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민중이 뭐이냐? 한 여덟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나의 백성이 민중이다. 그러니까 my people, 이것이 민중이다. 그러면 내 백성이 있고 그건 민중이고 그건 오클로스고, 이 백성 these people은 민중의 원수, 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르는 거예요. 이것을 민중신학에 있어서는 민중신학을 그 주장한 사람들이 전부 신학교 교수들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 그 사람들한테 배운 그 신학생들이 제대로 목사가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문희석 교수, 서남동 교수 등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이 백성은, these people은 민중의 원수들이다. The enemy of 민주이다. 지배계급, the ruling class, 이거는 민중의 원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민중의 원수들인 이것을 뒤집어 봐야 한다. 그것이 나의 백성 민중이라. 두 번째는 지배자와 싸우는 백성을 민중이라고 한다. 이건 문희석이게 한 말이에요. 출애굽기서를 들먹거립니다. 또 예레미야서를 들먹거립니다. 그리고 신약에 내려와서 물론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이나 야고보서나 이런 하나님의 정황부호한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다가 거꾸로 자기네에게 맞도록 허튼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 신학교가 우리가 만인이 다 한 대로 수혈에 있었던 한신대라고 하는 게 한신대. 거기서 나온 교수들 전부 그것들이에요. 우리 한명숙이라든지 이재종이라든지 뭐 전부 그 대부분이 그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가 민중이다 이게. 안병무 교수가 말하기를 마가복음에서 본 민중의 주체라고 하는 학위 논문에서 예수가 민중이다. 그러니까 이 조 박사가 열받는 것은 애들 말로 말하면 이 유치원 선생 애들도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저 인간들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우리의 주와 구주와 주님이 되신 우리 주님을 님자도 안 붙이는 것들이라고죠.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는 출신 성분으로 보나 형태상으로 보나 출신 성분이 뭐야? 갈릴리 호수 건너편 저 고개 넘어가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 거기에서 목수의 아들놈으로 자라난 그 놈이란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그 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시골 나사렛 출신이다. 하찮은 집안에서 태어난 목수이다. 예수는 그를 따르는 오클로스와 다를 바 없는 한 민중에 불과하다. 이거 보라고.
높고 높은 보좌 위를 내놓으시고 낮고 초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구원 영생 복락 받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우리 주님을 빗대가지고 자기네 파로 만들어서 예수는 뭘로 보나 뭘로 보나 뭐 집안으로 보나 뭐 출신 성분으로 보나 예수는 우리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 민중이, 이것은 제가 지금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대로 지금 코테이션한 겁니다. 안병무 마가복음에서 본 민중의 주체라고 하는 거, 민중과 한국신학이라고 하는 거 180에서 181페이지 인용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게 제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다. 제정신 안 나갔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가 민중이요. 예수를 그 다음에 따르는 무리들도 민중이요. 네 번째 소지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예수의 열두 제자를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전부 매도하는 게, 그 전부 민중이라 그게. 그래서 갈릴리의 민중의 현장이란 정치,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면에서 오갑받고 소외되고 착취당하는 자들이 민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착취당하는 데서 저 민중 세력을 반대하는 저 세력을 전복하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유토피아 오늘 지상낙원을 이룬 계급 없는 사회, 빈부귀천이 없는 사회, 클래스레스 소사이어티를 우리가 만들자.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 지금 판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소지로는 피지배자를 민중이라고 한다. 이게 김영복 교수가 말하기를 민중의 개념이 여자, 여성이 남성에게 정치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 여성은 민중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요즘 여자들이 남자에게 뭐 순종하는가? 오히려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벌벌벌벌 매는 시대가 됐어요.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에게 지배를 받으면 그 지배받는 민족은 민중이다. 그래서 한 여성, 한 민족, 한 인종, 어떤 강한 인종에게 지배를 받을 경우 지배받는 인종은 민주이다. 지성인들이 물리적 수단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에 의하여 억압을 받는다면 이들도 또한 민주이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주자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 이렇게 이간질해가지고 분리시키고 분리된 것도 화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될 망정 그건 안 하고 오히려 이간질해서 이 분별력 없는 영적 분별력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혼돈을 시키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젤로 땅을 민중이라고 한다. 우리 이 유대 역사에 보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주전 175년에서 164년까지의 마카비 독립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어. 이것은 메시아 운동 단체인데 이 젤로 땅, 이 열심당이 민주이다. 예수는 이 젤로 땅에 속한 철저한 혁명가였다. 더 어떤 소리 하는 게 시몬
가로주다, 베드로 모두 혁명당의 핵심 소속 위원들이었다. 이것은 이 해방 신학자들 중에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귀테루스 고스타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A Theology of Liberation이라고 하는 거 1973년도에 발행한 227페이지 쪽을 내가 인용한 것입니다. 민중신학이다. 민중이다. 예수는 민중이다. 일곱 번째는 민중은 해방의 대상자들이다. 논리가 그럴듯하죠. 그래서 민중은 해방시킨,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해방시켜야 된다. 이 아웃사이더라고 용어를 말하는데, 소외된 자, 가난한 자는 전부 민주이다. 그놈이 게을러서 가난했던,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가 더러워서 고지가 됐던, 어쨌든지 가난하면 그것은 아주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느냐? 민중은 축복의 대상자이다. 이제 이 세계가 바꿔지면 지금까지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소외된 우리 민중이 축복의 대상자로 돌변하게 될 터인데,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부잣집, 부자 기업체 이런 거 전부 다 자기네들이 우리가 정권을 잡고 정부를 타파시키면 저 기업체는 내 거, 저 집은 내 거, 이렇게 목을 다 쳐 나섰습니다. 그래서 민중신학이라고 한 것은 한의 신학이라고도 말을 해요. The Theology of Han. 이거 가슴에 맺혀있는 한을 풀어주는 신학이라, 베레벨 신학 다 있죠. 우리가 신학하게 되면 헬라어 원문에 데오스 하나님, 로고스 말씀, 그 둘이 합해서 데올로기아 신학,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건 하나님 연구하는 신학이 아니고 이게 말세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한의 신학이라, 정치신학, 민중신학.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중신학이라는 것은 순수한 한국의 독창적 신학이 아니다. 저런 사람들에게서 무슨 독창적인 뭐 신학이 나옵니까? 그 민중신학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남미, 사우스 아메리카의 리버레이션 띠올로지, 해방신학, 아프리카의 블랙 띠올로지, 흑인 신학, 이런 것들이 한국에 잘못된, 내가서 공부한 소위 말하는 교수 목사들이라고 한 것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난장을 피운, 매우 매우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의 민중신학은 한국의 한국판 해방 신학이다. 여기 결론적으로 두 번째는 민중신학은 소위 자유급진주의자들의 좌경신학을 말합니다. 나라가 바로 될 리가 있습니까? 법을 하나로 통일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건국 대통령, 그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 일제시대 때에 감리교 장로님으로서 독립운동하지 않았습니까? 워싱턴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하버드,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교,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있는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여기에서 다 박사학위를 받은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라, 도시, 마을, 가정, 개인 하나가 되질 않으니까 바로 될 리가 없어요. 지금 한국의 서울역 광장 앞, 또 독수궁 앞에,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그리고 교보문고 앞에, 보신각 앞에, 미국 대사관 앞 전후에, 그리고 청와대 분수대 앞에 온통 좌파 빨갱이들이 나와서 판을 치는데, 거기에 우리가 문재인이 끌어내자고 뭐 몇만 명 지금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자유한국당 책임당원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40년 넘는 책임당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이 여러 태극기 부대들이, 내가 여기서도 연설하고 저기서도 연설하지만은 그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바로 되겠느냐 말이야. 마귀와 그의 세력은 철저로 똘똘 뭉칩니다. 그러나 우리 우파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가 되지 않아. 시기 질투하고 서로 이권 다툼하고. 그러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다. 민중신학은 소수 자유 급진주의자들의 신학이다. 지금 내가 지난달에 한국을 떠났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대사관 옆에 이 민중연대, 민중연합 이것들이 이 천막을 세 개를 치고, 또 남자 새끼 계집애 새끼 할 것 없이 거기에서 우리 민족끼리 미제국주의 몰아내자, 사드 배치 못한다, 제주도 사건, 또 광주 5.18 사건 우리가 이다, 이런 소리들은. 그런데 이북에서 생명을 내걸고 중국과 몽골과 캄보디아와 라오스 드게아와 여러 곳에서 3만 명이 오지 않았습니까? 와가지고 첫 번째 놀란 것은, 야, 자유대한민국이라고 생명을 내걸고 우리가 왔는데 오지 못해서 죽은 사람 많고 빨갱이가 이렇게 많은 나라인 줄 우린 몰랐다. 그러니까 황장엽 김일성대학 총장했고, 황장엽 주체사상 한 분이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남한의 고정 간첩이 5만 명이 된다. 고정하죠. 내가 황장엽 전 그 총리를, 총장을 만나기 위해서 이 송파에 경찰서 옆에 좀 가다가 2층 집 사무실인데, 황장엽 총장님을 좀 만나자 하니까 이놈들이 안, 못 만나게. 세상에 빨개 이놈들. 그리고 그 황장엽 그 총 주체사상 연구한 그분이 평양 저 이북에 좀 가게 해달라고 그래도 이 좌파 것들이 안 보내줘서 못 봐.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죽지 않았어 이거. 근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우리 기독교에 문제가 있어. 우리 천주교에도 문제가 있어. 우리 중 문제가 더 많아. 그래서
태극기 집회 같은 데 나가보면 그래도 이러쿵 저러쿵 해도 파가 많고 이래도 기독교가 제일 많이 나와. 천주교 우리 저 종이사회 구현사재단 있는 빨갱이가 많다고 하는 우리 그 소속구 변호사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밝힌 게 천주교 신부들 가운데 이 빨갱이 신부가 얼마나 많으냐. 그것을 그 사람들이 말한 말과 행동들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한국의 상황이니까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에베소 6장 12절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권세 잡은 자가 누구? 사탄이요 그의 추종하는 무리들 그 단체들 그 집단들 그 가정 그 학교 그 단체 뭐 매월 6월 되면 우리 서울 시민이 바친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청 앞 광장이 있어요. 우리 거기에 시장이라는 건 박원순이는 지금 그 시청 7층 옆에 사무실이요. 맨날 구슬에 호모섹스 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놈들을 전부 우리가 바친 세금으로 전부 또 에이즈병 갖춰준다. 이게 나라가 가슴 아픈. 이런 것들 형 말할 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기에 민중신학에서는 현실적 정치 참여, 행동적 정치 참여, 무슨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행동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젊은 애 늙은 것 늙은 것들 가운데도 빨갱이들이 많아요. 이북에서 나도 평양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인데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것들 중에 빨갱이가 많아. 나는 믿어지지 않는 얘기야. 이남 사람들이니 빨갱이 많은 건 가지고 뭐 어느 정도라 해도만 이북에서 공산당 맛보고 온 것들이요. 문익환이라고 들어봤어요? 문익환이가 아들놈 그 지금 또 있지. 문성군이가 뭔가. 거다 이북놈들이야. 평양에 가서 김일성이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 위대한 수령이시여. 어? 전설적 태양이시여. 우리 민족의 영도자시여. 그리고 저지랄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한국에 나갔을 때 안기부 제1차장이 이 조 박사님 만나자고 그랬어. 네, 만났다고. 남산 밑에서. 그, 우리 안대로 정보부 부장, 그 다음에 1차장, 2차장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차장은 국내 파트고 2차장은 국외 파트인데, 국내 파트사는, 이 박사님, 이거 자꾸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그런다. ceasefire agreement를 peace agreement로 바꾸자고 한다. 그것도 수십 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 왜 그럽니까? 그래야 저놈들이 지금도 그렇고 휴전협정 한 번도 우리 몇천 번 어겼어 저것들이.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어기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뭐 월간이야. 사인한 거 그대로 믿어. 저것들은 사인을 안 해, 저희장한 발치라고. 왜 그러냐? 그래야, 양키 고홈. 그래야, 사드 배치 노. 그래야, 유엔 사령부 해체. 그래야, 우리 민족끼리다, 이게야. 그러니, 우리 민족끼리에서, 김일서이 놈, 김종일이 놈, 김정은이 놈, 자기 민족끼리라고 해서 4만 명을 3만 명을 굶어 죽었어요. 전쟁에서
죽은 거는 많이 있지만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3만 명을 굶어 죽인 것은 인류 역사상 그것뿐이라고. 이거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 다니면서 너희들 뜻은 알겠다. 그러나 네가 빨개의 맛을 못 봐서 그래. 넌 남로당 박건혜랑 같은 것들 다 가서 써먹고는 전부 죽여버렸어. 너희 이북이 좋으면 거기 가. 왜 여기서 그래? 그리고 더 희한한 것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이 정치와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이것을 옹호하는 거야. 이것을 옹호하고 그러니까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이게 어찌 된 나라인가 말이야. 희한한 게 내가 몇 달 전에 두 달 전인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 가니까 사진 크게 붙인 게 두 얼굴이야. 하나는 문재인이 하고 하나는 김정은이 하고 그리고 서로 악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수대 앞에 데모하는 1인 시위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여자야. 젊은 조금 나이가 중년된 건데 이석기 석방하라 그게 하니까 그게 이제 무궁화 둘 달린 사람인가 하고 그 책임자들이 나와서 저거 이석기의 여동생입니다 그래. 이해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질 않아. 그래서 이번에 정권 또 놓치면 안 된다 난 그거라. 민중신학은 철저한 행동의 참여를 강요하는 신학이다. 근데 오늘날 감사한 것은 이 젊은 아이들이 촛불 시위로 정권을 찾은 아이들이 이제는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많이 뉘우친다니. 내가 두 달 전인가 서울대학교 투르트 포럼 초청을 받아가지고 3시간 특강을 두 가지로 했는데 많은 젊은 엘리트 아이들이 이건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은 상당히 감사한 일입니다. 민중신학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결사 반대하는 게 그저 기업주 자본가 뭐 권력자 죽일 놈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완전히 부인하는 그래. 그러나 시장경제야말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빵 문제를 해결하며 풍요로운 생활 그리고 인간의 기본 권리인 가장 고귀한 자유를 보장합니다.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얼마나 좋습니까? 민주주의가 많이 파괴되어서도 내가 마음 놓고 외칠 수 있는 이 자유 아직도 있으니까 이 이념적 반공, anti-communism, 그리고 경제적 economically는 시장 경제, 이것은 삼위 일체와 같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민중신학은 하나님 나라를 민중을 위한 현세적 현실적 새로운 희망의 세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상낙원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영어로 유토피아 온 얼스라. 이 지상낙원이 뭐냐? 공산주의에 있어서는 클래스, 레스, 소사이어티, 계급 없는 노동자 농민이 주체가 된 이 유토피아 세계. 저 사람들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거 믿습니까?
일곱 번째로 민중신학에서는 하나님 나라 도래가 그 목적이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수단과 방법은 제시하지 못한다. 제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바이올런스 세력을 이걸 뒤집어 엎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폭력은 이건 정당한 것이다. 그래서 카운터 바이올런스는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해서 안 듣는 놈 죽이기도 하고 테러도 하고 방화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게 어떻게 기독교는 아가페 종교인데 아가페 종교는 무조건적 종교예요. 저의 사랑이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것을 기독교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하느냐? 지금 이북에는 교회가 네 개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개 교회가 황장엽 씨 말대로 김일성 종합대학 안에 종교학과라는 걸 세워놓고 전 세계 만방에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호위 선전하기 위한 두 번째에는 외화벌이에 동원하자 그게 그래서 1988년도에 세계교회협의회 배교와 불신앙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자유주의 교회들의 연합단체인 지금 스위스 제네바 신도시에 그 본부를 둔 WCC 이것이 돈 많을 때 돈도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WCC 본부도 네 번을 갔댔어요. 오랜 세월 동안 가서 또 반교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것을 또 베리파이 하기 위해서 또 미 국무성도 내가 여러 번 들어갔어요. 근데 8만 불 하고 그 돈 받아가지고 봉숙교회 세운 거예요. 그리고 봉고차 하나 하고 야마하 하나 하고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이북에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드린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덟 번째로 민중이란 이 용어는 북한의 인민과 같은 의미로서 좌경 세력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래서 민중신학은 종속이론, 해방신학, 막스주의, 공산주의와 접촉하면서부터 국내 좌경 세력의 핵심 용어와 핵심 이론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얼마나 귀한 자유입니까?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이제 이 자유를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자유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We have to use. 입이 있으면 speaking out 해야 되는 거예요. 또 crying out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침묵의 다수라는 말이 아주 있었어요. 난 미국에 오래전에 유학 왔을 때도 silent majority 있었는데 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침묵의 다수가 아니라 이 moral majority는 speaking out majority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 자유를 빼앗기고 만다고 하는 역사적 교훈 이 사실을 명심하고 십자가에
정병들로서 이 자유를 사용합니다. 내가 용어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유 is my business, is your business, is everybody's business, is church business. 이 자유를 사용하도록, 다 잊어버리기 전에, 상실하기 전에 사용하도록. 우리의 수고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에 아까 말씀한 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귀가 막히는 말, 아가페 토이,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아가페라는 말 쓰고 토이라고 하는 복수를 썼어. 아가페 토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명령이에요. 그리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을 알고, 이제 오늘날 장차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면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